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만금 잼버리에 참여한 외국 이 단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런저런 이 요금을 대신 지불받기도 하고 또 선물로도 받기도 하고 자 이러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 또 이 감사의 마음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독일 스카우트 대원들이 숙박을 하고 난 뒤에 거기 숙박 주인과 감정소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정소음이 있어서 그런데 원래는 이 문을 닫고 청소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 문을 꼭 닫아놓은 상태에서 문을 다 열어가지고 거기 환기도 시키고 청소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대원들이 돌아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 개인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청소를 했냐 이렇게 하면서 112 신고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여기 경찰이 와보니까 이 문화적인 차이로 이렇게 벌어진 문제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 대원들은 다른 곳으로 숙박을 옮겼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처벌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데 옮겼는데 그런데 이 숙박 주인은 숙박 요금을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묵기로 했는데 중간에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환불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거를 광주에 사는 주민이 대신 환불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 마포에 사는 한 부부는 이 그 잼버리 대원들이 이마트에서 이 뭐 물건을 샀는데 거기에서 얼마 되지 않지만 거기 한 30여 명의 잼버리 대원들에게 자, 여러 가지 이 물건을 산 것을 가지고 이 대신 결제를 해 줬다고 합니다. 전체 금액을 보면 그게 뭐 한 10만 원도 채 안 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3만 원이 채 안 되군요. 야식 세트, 카라멜 등인데 삼각김밥. 그런데 자 여기에 접근을 해가지고 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을 텐데 대신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샀던 여러 가지 간식 이걸 대신 지불하고 싶다. 자 이걸 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번역기를 이용해서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물건을 대신 지불해 줬다라고 합니다. 자, 한국 사람들 이만큼 국내에서 위기 상황이 있거나 또 일이 생기면은 국민 모두가 나서 가지고 뭘 도와주고 해결해 준다는 자,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잘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광주 서구는 14일 익명의 주민이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관 독일 국적 대원들이 모텔 주인에게 환불받지 못한 이틀치 숙박 요금 70만 원을 대신 환불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구는 이날 밤에 환불 숙박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것이었습니다. 자, 10대에서 20대의 독일 대원 22명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광주 서구의 한 모텔 객실 9개를 예약했습니다. 숙박요금 105만 원을 지급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하룻밤을 자고 13일 오전 9시경에 시내 관광을 위해서 모텔을 나가면서 60대 주인 A씨에게 객실을 청소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 A씨는 13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객실 8개를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모두 열어놓았습니다. 자, 독일 대원들은 이날 오후 4시경에 시내 관광을 마치고 모텔로 들어왔는데 배낭 등 개인 소지품이 있는 객실 8개가 열려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또 객실 1개는 문이 아예 열리지 않자 이 주인 A씨가 왜소한 10대 소년에게 창문을 통해 들어가서 문을 개방하도록 하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자, 독일 대원들은 개인 소지품이 있어서 청소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A씨가 객실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A씨가 우리와 상관없는데 문이 고장났다. 그래서 화를 냈다. 이렇게 하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A씨는 대원들이 객실 청구를 하라고 말했다. 시설물을 함부로 사용해서 문이 고장난 것 같아.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뭔가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충돌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자, 독일 대원들은 경찰관의 통역을 통해서 의사소통 문제로 서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12 신고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자, 독일 대원들은 A씨를 처벌하지 말아달라 하는 의사를 밝힌 후에 숙소를 광주 동구의 다른 모텔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숙박요금 70만 원을 환불해줄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한 주민은 광주 서구 총무과에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지역을 방문한 손님들이니까 숙박비를 대신 환불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 대원들이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가게 해주고 싶다면서 기부 의사를 밝히고 70만 원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독일 대원들 간에 또 독일 대원과 이 숙박업소 주인 간의 이 소통, 대화가 잘안 되는 뭐 문화의 차이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광주 지역 주민이 들어서서 돈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이 관광객들 또는 참가객들 뭐 이렇게 한 사람당 800만 원, 700만 원 이상 돈을 비용하고 오기 때문에 특히나 젊은 사람들 큰 돈입니다. 오랫동안 저금을 해서 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충돌이 있을 경우에, 자, 여기에 한국 숙박시설에, 자, 원래 계획했던 거지만 다안 자기 때문에 이미 잔금만 계산하고 가겠다고 하는 독일 사람들과, 그리고 이미 계약했기 때문에 그 계약했는 전부를 다 내야 된다고 하는 숙박업소, 이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광주 지역에 있는 주민이 끼어들었어. 그래서 대신 해결해 줬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연은, 지금, 젠버리 대원을 마주친 부부가 대원들 대신해서 간식을 결제해 줬다고 합니다. 자, 지난 11일 오후 마포구에 사는 이모 씨, 49살입니다. 이모 씨는 아내와 함께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이마트를 방문했습니다. 장보기를 마치고 계산대 앞에서 자, 이씨 부부는 캐나다 젠버리 대원들을 마주쳤습니다. 자, 웅성소리 거리는 소리가 있어서 이 씨가 그 부원을 쳐다보니까 30여 명의 젠버리 대원들이 캐나다 국기 배지를 가방에 단체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원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들을 둔이 씨는 이 젠버리 인솔자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솔자가 이 씨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결국 전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씨는 한번더 용기를 내가지고 계산대 앞에서 선 아이들 3명에게 스마트폰 번역기를 이용해가지고 어디서 왔느냐 또는 젠버리 행사 운영이 미숙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대신 결제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젠버리 대원들은 이 씨가 결제를 해준다는 호의를 한사코 사양한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이 씨가 괜찮다면서 결제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대원들은 고맙다. 자, 성함이 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날 이 씨가 대신 결제해준 목록은 사이다와 삼각김밥, 그리고 야식 세트와 카라멜 등이었습니다. 전체 금액이 3만 원이 채 넘지 않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대원들은 이 씨에게 자, 이 사랑해요 한국을 연신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I love Korea라고 하면서 자, 이 한국 사람들의 친절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다는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이 이씨는 이 800만 원 이상을 내고 한국에 온이 아이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잼버리가 끝나고 남은 아이들도 행복한 기억만 남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니까 뭐이두 사례를 통해서 볼때 한국에 온 손님들. 자, 한 사람이라도 불편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정성을 다 쏟고 있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온이 대원들은 10대, 주로 10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미래의 한국에 대한 고객들이기도 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한국을 더 많이 알리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나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나서서 이번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